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오늘은 선배와 그리고 형님과 함께 강원도 계류를 다녀왔습니다. 형님은 얼마 전 중고로 구입한 새로운 로드를 꺼냈습니다. 스캇 저펜 스페셜이란 글라스 로드인데요. 무게는 일반 낚싯대보다 무겁고 힘세가 높아 입문자용으로는 컨트롤이 힘든 로드입니다. 저 같은 망초보 낚시꾼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리는 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함께 온 저의 절친 선배님은 이제 2년차 플라이피셔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풍경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. 가까이 하지 마시고. 네. 저 꼭대기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맨 꼭대기로. 선배는 처음 세이지 서카 2번 로드를 시작했는데 로드의 특성 때문에 캐스팅을 힘들어 했었습니다. 알아서 흘러내려오게끔 다시. 그래서 형님이 좀 더 뻣뻣한 세이지 SLT 3번 로드로 교체해 주었습니다. 이후 선배의 캐스팅은 좋아졌습니다. 선배는 틈틈이 집 앞 잔디공원에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는 더 즐겁습니다. 플라이 낚시가 좋은 이유는 함께하는 재미, 그리고 함께 먹는 아침, 점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강원도의 좁은 계류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가 낚시하기에 포인트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함께 오면 한 사람은 낚시를 하고 다른 이는 뒤에서 가이드를 합니다. 가끔 형님이 물고기 입질을 못 보고 지나칠 때면 노안이 온 형님 건강이 걱정됩니다. 오늘 플라이 낚시에서 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. 구름 탓인지 기압 때문인지 아니면 태풍 타파의 영향인지 물고기 입질이 자주 없었습니다. 낚시를 와서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해치더 매치가 안 돼서? 훅 사이즈를 잘못 매칭해서? 아니면 지나치게 첨벙거려서? 실력이 부족해서? 캐스팅이 부족해서? 왜 물고기 입질이 없는 날이 있는지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고기가 없으니까 안 잡히는 거지. 취업을 못하는 것이 당신 탓인가요? 나라 탓이지? 스펙 좋다고 모두 취업하면 여기 있는 물고기도 모두 잡을 수 있나요? 물고기 못 잡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. 오늘은 입질은 많이 없었어도 아주 간간이 올라오는 산천어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. 오늘의 넘버원은 뜰채 가득히 담긴 형님의 산천어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왔어. 자, 뜨세요. 뜰채면 뜨세요. 아.